8월 7일 법률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 실장 등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뇌물 재판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3번째 재판이자 결심 공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건네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책임이라면서도 제가 아무리 부덕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과 서민들의 노후자금 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뭘 욕심을 내겠냐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부패범죄의 정점이라는 특검과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선고일이 25일로 잡히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선고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순영 기자가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사법사상 최초로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재판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기존 대법원 규칙은 재판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재판 시작 전 1, 2분에 그친 것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재량으로 TV 생중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촬영을 허가한다면 피고인까지 촬영하게 할지, 재판부만 촬영하게 할지 등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4일 공표돼 아직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생중계를 위해서는 법정 규모와 공개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데 대법원으로부터 세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슈와 쟁점이 큰 재판이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크긴 하지만 이 부회장 선고 생중계에 대해선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세부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부와 달리 첫 공판에서 변론 시작 전 1, 2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구속에서 기소, 결심 공판까지 꼭 171일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던 이 부회장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이어 2월 28일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합니다. 3월 3일 박영수 특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합니다. 4월 7일 삼성 뇌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후계자를 포함 삼성 제2인자, 제3인자 등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삼성 뇌물 재판을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삼성 측은 추측과 비약으로 구성된 특검의 예단일 뿐이라고 맞서며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공판이 열리는 강행군의 연속, 양측이 자정을 넘겨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날도 여러 번입니다. 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던 지난 7월 12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깜짝 출석합니다. 변호인도 몰랐던 그야말로 전격적인 증인 출석. 이 자리에서 정유라 씨는 엄마가 굳이 돈 주고 말 살 필요 없다. 그냥 삼성말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7월 26일, 이번에는 정유라 씨 엄마 최순실 씨가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최순실 씨는 재판정에서 특검이 딸에게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을 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딸을 증인 출석시킨 건 제2의 장시호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등 독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럴 거면 왜 나왔느냐라고 묻자 최순실 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해 법정을 아연실색해 합니다. 7월 31일부터 시작된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에선 하나같이 증언을 거부했던 피고인들은 위증죄 처벌 염려가 없는 피고인 신문에선 적극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먼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최순실을 거스르면 그보다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것 같아서 돈을 줬다. 최순실의 배경에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이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해코지 당할까봐 그랬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합니다.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삼성 임원들이 최순실이 뭐라고, 최순실이 무서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은 8월 1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정유라 지원은 대통령의 강요가 아닌 최순실의 겁박 때문이라고 특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합니다. 영재센터 지원안도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안종범에게 받은 것이라고 특검 진술을 역시 180도 뒤집습니다. 그러나 장 전 차장은 정작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8월 2일 열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최 전 실장은 이재용에게 정유라 얘기하지 않았다. 정유라 지원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내가 다 주도했다. 후계자가 책임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내가 책임지면 되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알아서 이재용 부회장에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8월 3일 이번 재판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 차장들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는 등 스스로 무능하다는 투로 자신은 삼성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합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대해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당황했다는 등 재판정 곳곳에서 탄식과 실소가 터져나오게 하는 진술을 이어갑니다. 8월 4일 열린 제52차 마지막 심리공판. 삼성 측은 이 사건 관련 미래전략실 일부 임원이 관여한 증거는 있지만 이재용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이재용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반면 특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엔 운전대에 이재용의 지문이 너무 선명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총대매기는 인정될 수 없다며 끝까지 이 부회장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59명, 수사 기록은 3만 쪽이 넘습니다. 구속부터 결심 공판까지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그리고 재판부 모두가 치열하게 달려온 171일. 이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 혐의부터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네.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수의 은닉과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 이런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뇌물 액수 등에 따라 형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네. 특검은 오늘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네, 뭐 이른바 중형 구형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특검에서 뭘 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건가요? 네, 박영수 특검은 이른바 그 피고인 논고를 직접 하면서 네. 구형량과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박 특검은 이재용은 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 귀속 주체이자 네.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네.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네.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피고가 이 사건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 자금이 아니라 그 계열사와 법인의 자금인 점 등을 감안하면 네. 정상을 참작할 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엄벌을 네.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에서도 징역 10년 등이 구형됐죠? 예, 맞습니다. 최 전 실장과 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네.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네.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고요. 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네. 특검은 뭐 이들이 이재용을 살리기 위해서 네.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아주 또 강한 어조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이재용 부회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뭐 특검의 구형의 뒤를 이어서 뭐 네.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재용 네. 부회장은 뭐 만감이 교차한 듯 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부회장은 뭐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네. 또 챙겨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네. 이게 모두 제 탓이다. 제 책임이다.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다 제 탓이다. 제 책임이다라는 거는 혐의를 뭐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아, 또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네. 이 부회장이 또 뒤에 한 말은 네. 제가 뭐 제 사익을 위해서 뭐 하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다든지 뭐 대통령에게 그런 걸 기대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더라도 우리 국민들과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대면서까지 뭘 욕심을 내겠냐 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결국은 네. 뭐 자신이 부족해 이런 사단이 나긴 했는데 뭐 결코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 재판정 입장하는데 이른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나와서 박 특검이 약간 뭐 봉변을 당할 뻔했다면서요? 네, 화면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네, 박영수 특검이 구형을 위해 뭐 재판정에 들어갈 때 네. 보수단체 회원 한 수십여 명이 몰려나왔습니다. 네. 그 박 특검한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네. 박 특검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재판정에 들어갔고요. 네.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 떠날 때도 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뭐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양측 모두 1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을 텐데 오는 25일 1심 선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재판과도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건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린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6차 공판도 2주일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전임자로 임명 11개월 만에 경질됐던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소위 박민권 라인으로 분류돼 민정수석실로부터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한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해 김종 전 차관과 측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박민권 라인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증인을 보거나 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박 전 차관이 민정수석실이 직접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인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수 서열 파괴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인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 부인 전모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병사들을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평소 정치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7 입법 아카데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총 8회 과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변협회관에서 열립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9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제3회 성소수자 법률가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서는 성소수자 법률 이슈 및 법조인단체 현황 소개와 한국성소수자 법조인단체 설립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8월 7일 법률방송 러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